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대한민국 현대사의 코미디,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으로부터 조선 귀족의 자기를 받고도 삶이 어려웠던 조선 귀족들의 추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제국은 조선을 병합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일본에 의한 지배체제를 안정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는 일이 바로 일본의 귀족, 화족들을 정의하고 법제화하는 화족령을 시행했죠. 조선의 귀족은 이것을 본따서 1910년 8월 조선 귀족령을 발표합니다. 일본은 통치를 위해 구대한제국 황실의 인물들과 그 척족들, 그리고 대신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왕족, 왕공족, 조선 귀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왕족은 왕으로 격하된 순종과 그 직계만을 인정했으며, 다른 왕족들은 왕공족에 포함되었고, 이제 대한제국의 대신들이나 이왕가의 외척 등이 조선 귀족에 포함되었죠. 일제강점기 조선 귀족 열전을 보면 남작 정한조의 자기 선정 이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합 당시에 조선 귀족령은 왕공가의 근친 및 그 외척, 기타 친임관, 고등관 1등 이상, 즉 정2품 이상인 자로 엄격히 제한하며, 조선의 명문대가 중에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조선 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일제가 선정하는 조선 귀족의 선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과거 조선에서 대감 소리를 듣는 인물만을 선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한 번 받은 자귀는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후계자에게 세습됩니다. 처음에 77명의 조선 귀족이 선정되었고, 이후에 세습된 자들을 포함하여 158명이 조선 귀족의 자귀를 받았죠. 일본 제국의 자귀는 중국의 5등작과 마찬가지로 공후 백자 남작인데, 일본이 하사한 자귀를 받으므로 은사공채도 따로 받았습니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왕가의 종친 혹은 민씨 일족, 아니면 정2품 이상의 과거 대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의 리스트인데, 제가 앞 영상 일본이 친일파에게 뿌린 돈 편에서 이들 중 자기를 거부하거나 자결한 인물들 등등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일본 제국은 5등작인데 일본 화족에는 존재하는 공작이 없죠. 이건 일본이 이왕가를 정립하면서 이왕가의 직계를 왕족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왕공족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즉 조선의 귀족 중 공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전주이씨 출신의 왕공족 뿐입니다. 예컨대 의친왕 같은 사람이죠. 즉 구 대한제국의 신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는 후작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게 저 리스트에 있는 귀족은 원래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한 일본으로부터 최소 2만 5천엔 이상 받아먹은 인간들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30년대 월급쟁이 의사의 월급이 고작 100원으로 가장 적인 은사금인 2만 5천엔을 받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일본이 준 은사금은,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공채였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직접 발행한 채권이죠. 문제는 이 은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양도나 판매가 불가능하며, 원금 역시 50년 이내에 상환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자를 수령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액수에 비해 원금 자체를 찾지는 못해 굉장한 도움이 되지는 못했죠. 또한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비 문화가 생겼습니다. 귀족들은 과거의 조선 기득권의 상징인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라 서양식 저택을 지었고, 각종 특기를 가진 하인들을 고용했죠. 자, 생각해봅시다. 조선과 달리 일제강점기는 자본주의 문화가 한반도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가마 같은 것을 끌지 않았고, 귀족들은 체면상 자동차를 구입하고 기사를 고용했고, 이 시대의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양복, 시계, 서양식 저택 모든 것이 엄청난 가격이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건축기술을 수련한 기술자를 고용하여 서양식 저택을 지어야 했습니다. 또 고용인에게도 서양식 복장을 입혀야 했죠. 신흥 문물을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과정은 귀족들에게는 엄청난 과소비를 유발했습니다. 과거 조선에는 노비의 개념이 있었고, 수발을 거드는 시종들은 말하자면 권력자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죠. 고용인에게 일정한 봉급을 반드시 지불해야 했고, 이 시대에는 돈이 들지 않는 노비도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역사의 재밌는 부분인데,
즉 당시 귀족이란 시대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과거의 잔재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귀족, 화족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과소비를 통해 분명히 특권과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왜냐? 이것도 잘 생각해보시면 간단한데 일본의 화족, 조선의 귀족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대를 거쳐서 내내 국가 사회에서 규정하는 특권을 가지고 살았고 그 특권에 따른 경제적 수입을 얻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과거 조선이나 막부 시절에는 특권을 가지고 봉지에서 노예나 소장농들을 통해 수익을 얻고 혹은 국가에서 주는 돈을 수령하고 돈이 들지 않는 노비, 하인들을 통해 다른 부분을 해결했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나 경험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대적인 사업이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땅을 경작하거나 나라에서 주는 권력과 돈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조선 귀족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화족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일찍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숭상화했던 일본과는 달리 전통적인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과 노동 그 자체를 천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선의 귀족들은 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조선 귀족들은 있는 재산을 날려먹는데 송중원, 이윤용, 민영기 등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재산을 날립니다. 특히 명성황후 민씨의 일족이었던 민영기는 부동산과 농림 주식회사에 투자했다가 거금을 날렸고 후작 이해창은 사기꾼에게 당한 일이 신문에 나기도 했으며 왕공족인 흥성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은 너무 사치가 심해 굉장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후반에는 생활고에 시달렸죠. 이런 식으로 재산과 지위가 있지만 현대적인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조선의 귀족들은 각종 사기꾼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건 사고를 보면 사기 범죄가 압도적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며 일본의 귀족이 되었는데 막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자니 조선이나 대한제국 시절과 너무 다른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케이스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1925년 12월 7일 매일신보 기사 조선 귀족들의 재산 보유 현황을 보면 달랑 1000엔 미만인 조선 귀족이 무려 12명입니다. 만엔 미만은 무려 26명입니다. 이완용은 20년대에도 300만엔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되는 것을 보면 돈이 단순히 많은 것뿐 아니라 재산 관리도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기 딸랑 1000엔, 만엔인 사람들도 원래는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저 중에 9명은 아예 재산이 빵원인 말하자면 파산자들입니다. 한 술 더 떠서 매일신보 1929년 7월 27일 기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 귀족은 200명도 안 되는데 이때 무려 40명이 파산했다고 나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일본의 화족들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데 도박이나 사치 등에 빠졌다가 파산하고 혹은 사기를 당해 파산하는 사람이 꽤 나옵니다. 일본 귀족 중에서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 총독부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선 귀족을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고 돈을 주고 했던 건 통치 정책의 일환입니다. 일본에게 기대고 충성하면 귀족도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만들었는데 조선 귀족들이 줄줄이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로 망하니 당연히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게 보기 좋은 그림이 안 나오죠. 더군다나 특권과 돈을 준 조선 귀족은 타의 모범이 되고 각종 국가적인 사업이나 일본 제국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야 하는데 상당수가 돈이 없어 차에 넣을 기름값도 못 내는 형편이니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일본 제국의 조선 총독부는 무려 이 매국노들을 위한 구제 사업까지 벌입니다. 총독부가 직접 당시 주요 산업이었던 양잠 사업에 조선 귀족들을 참여시키고 돈을 분배하고 조선 귀족회를 움직여 공동의 사업을 일으키고 총독부가 이들을 지원했죠. 그리고 아예 망한 귀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말하자면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같은 기초귀족생활수급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총독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하여 만든 창복회입니다. 보면 뭐 250엔, 200엔,
뭐 적게는 150엔까지 월마다 지급했습니다.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일단 기초생활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1930년대 인력거를 끄는 사람의 하루 일당은 평균 50전으로 월 15원, 원과 엔은 1대1이니까 15엔 정도 됩니다. 15엔이라 해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꽁으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인력거꾼을 한 달에 15명 고용할 수 있는 돈이죠. 즉 총독부는 기본적인 불로소득을 귀족의 특권으로 지급하므로 갑자기 망하더라도 귀족의 체면을 바로 구기지 않는 정도의 대책을 만들어줬다는 뜻이죠. 단적인 예로 남작 조동희는 1918년 있는 돈을 물쓰듯 쓰고 사기까지 당해 파산의 알거지가 되어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남작에서 잘렸지만 1930년부터 창복회 지원금 월 150엔을 받으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고 10년 동안 잃었던 귀족의 자기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저 창복회 돈을 받는 사람들은 총재산이 5만엔이 넘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무려 후작이 2명, 백작이 1명, 자작이 10명이나 있고 남작은 무려 20명이죠. 이재환, 이해창, 이영주, 이완용, 이기용, 이완종, 이중환 돈 받아먹은 놈들 중 이놈들은 이왕가의 종친 전주 이씨들입니다. 5명의 민씨들은 당연히 명성하고 민비의 척족인 영민씨 일가들이고요. 아 진짜 막 욕나올라 그러네 이거. 백성들 착취하고 나라 팔아먹고 일본 돈까지 받아먹더니 그지 꼴라서 일본이 주는 기초생활 자금까지 받고 있죠. 이러니 전주희씨 이왕가놈들이나 영민씨 민비 일족 보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점 정말 기가 차고 어처구니 없고 웃기는 사실이지만 매국노라는 그 일본의 자기를 받았던 조선 귀족들이 사실 다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건 아니라는 점. 그들의 구세주인 자비로운 대일본 제국과 총독부는 그지가 된 이 매국노들을 그냥 두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와 품위 유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점. 재미있잖아요? 기왕 나라를 팔아먹고 적이 주는 돈 받아 먹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좋다고 받아먹는 우리 전주시 이왕가의 후예들과 민씨 일족들 그리고 기타 조선의 귀족들 이런 게 바로 재밌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배층이 돈 받고 특권을 누리고 그러다 망해도 적들이 다시 돈 주고 살려주고 조선이나 이왕가 일당들 민씨 일족을 비판하면 식민사관이네 자학사관이네 하는 사람들이 21세기에도 있으니 이게 더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2만 5천엔 받아먹고 망해서 150엔 받아먹으면서 산 인간들도 매국노로 친일 임명사전에 들어가 있는데 연 150만엔에서 180만엔을 현찰로 받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산 이왕가 일당들을 어쩔 수 없다는 그 사람들 대체 그들이 말하는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이왕가의 사람들이 누구죠? 일본에게 현찰로 30만엔을 받고 연 12만엔을 받았던 의친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 주는 돈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스포츠카를 사모으던 의친왕의 아들 이건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본 제국이 패망해서 이제 우리한테 돈 안 주냐고 물어봤던 일본 육군 중장 영친왕을 말하는 걸까요?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코미디 조선의 귀족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